앵콜 딱 한 개 준비해 옵니다. 원래 보통. 예, 왜냐면은 앵콜을 또 하면은 저희들도 마진이 안 맞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참, 이거 마진이 안 맞는데. 이거. 아,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 앵콜, 제 앵콜 이렇게 지금 뭐. 시간이 없다고요? 아, 부모님. 남들 다 악장 선생님도 설렁탕 제일 싼 거 먹는데 혼자 말도 없이 만둣국에다가 갈비탕 12,000원짜리 시켜 먹고 그것도 시간이 없다고. 참 진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앵콜 요청, 제 앵콜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트랩박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원래 말이죠, 제 앵콜은 안 맞춥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안 맞추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저 시간 안배 차원에서 원래 그저 30분까지 끝내라고 했어요. 왜냐면 뭐 CBS 예 그저 나중에 방송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어떡하죠 국장님? 예?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해야죠 저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신나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내년에도 할 수 있답니다. 예. 자,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너무 임팩트 있는 곡이 있어요. 트레팍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무용 팀들이 나와서 그때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정말 맞죠? 예, 스펙타클하고 아주 맞죠? 강력 포인트가 있는 트레팍이라는 거. 아, 정말 맞죠? 예, 강렬한 곡입니다. 예, 이 곡을 맞죠? 제 앵콜 곡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앵콜 요청하지 마십시오. 날도 추운데 집에 가셔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